안녕하세요. 식품 산업을 들어가시는 산업계 대표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올해 규제 혁신에 기반해서 식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식약처에서 식품 분야에서 올해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 것들, 우리나라 식품 사업이 산업들이 이제는 커져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도 글로벌로 진출하시려는 계획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출 산업 쪽을 조금 더 식약처에서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를 처음으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아프라스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퍼시픽 푸드 레귤레이션 오토리티 서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프라스라는 것을 발족을 하여서 우리나라 식품이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 쪽에 많이 수출이 될 것이니까 이제까지 식품 분야 규제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식품 분야의 규제를 논의했던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로 아프라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좀 더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규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로도 규제 기관들과 좀 더 협의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힘을 모으는 식품산업 수출 협의체도 발족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식품산업의 목소리들을 좀 더 저희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혁신으로 식약산업을 단단하게 한다고 했을 때 올해 식약처에서는 또 규제 혁신 2.0이라는 것을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출 촉진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또 듣고 식약처에서는 또 행정적으로 또 디지털 혁신을 좀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하면서도 식약산업이 또 세계로 나아가는데 식약처가 크게 힘을 또 보태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다. 비슷하죠? 기한을 해가지고 소비 상담 표시 1위 요번에 이게 이렇게 딱 박혀있으니까 좋은데 요렇게만 되어있으면 이게 소비기한이지 포인트 사실은 또 조그만 거를 또 한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되게 요거는 위치나 이런 데 설치 이렇게